두 곡 듣고 왔습니다. 이제 정답 마감됐습니다. 문자 그만 보내주시고요. 이번 문제 두 곡을 부른 가수의 인원수를 전부 합한 숫자는 이었는데요. 정답은 11명이었습니다. 첫 번째 노래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, 두 번째 노래 시스타의 러빙 유였습니다. 인피니트는 모두 7, 시스타는 넷, 합치면 11명. 짜잔. 이번에도 역시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해서 휴대폰 케이스 교환권 드립니다. 정답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심심타파 홈페이지 듣는 선곡표에서 확인해주세요. 자, 이제 음료 세트가 걸려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이번에는 문화예술상시 퀴즈입니다. 문제 나갑니다. 두 곡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악 기법을 찾으시오. 오, 이번에는요 두 곡의 여름 노래를 듣고 이 노래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음악 기법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친절한 또 힌트를 드려야겠네요. 두 곡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 예전에 발표된 영화, 음악, 드라마 따위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만듦인데요. 자, 지금부터 나갈 두 곡의 공통점인 이것은 뭔지 정답 보내주세요. 이건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 모를 것 같은데. 정답은 노래 두 곡이 끝날 때까지만 받을 거고요. 보내실 곳은 단문은 50원,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이 드는 문자 #8002번 미니,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로 보내주셔도 되고요.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다섯 분께는 음료 세트를 드립니다. 노래 나갑니다.